대박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의 초등학교 때 모습입니다. 산타 TV. 날씨가 아주 맑았던 날, 오랜만에 등산을 하고 싶다는 친구에게 북한산 숨은 벽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산타가 등산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던 북한산 숨은 벽. 작년 가을 단풍을 촬영하기 위해 찾은 이후에 겨울이 지나고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곳 들머리에서 왼쪽으로 산행을 시작해야 숨은 벽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들머리에서 왼쪽으로 와서 일로 가야 돼. 처음으로 나오는 갈림길에서 백운대 쪽으로 쭉 진행하시면 돼요. 사나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산이라면 어디든 가는 남자 산타입니다. 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또 오랜만에 이 친구랑 같이 등산하는 건 거의 한 10년 만이에요. 10년 전에 같이 도봉산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요즘에 등산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북한산의 숨은 벽 코스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오늘 같이 숨은 벽에 오게 됐습니다. 산타TV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 친구 이명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처음이라 굉장히 어색하네요. 알파군요? 그래서 오늘 같이 재밌게 북한산에 올라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같이 가시죠. 혼자 하는 산행도 굉장히 좋지만 친구와 함께 하니 더욱 즐거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웃다 보니까 벌써 어색하네요. 첫 번째 휴식 지점에 다 와갑니다. 아, 날씨 봐. 와. 이 휴식 지점 이후부터 경사 구간이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작년 가을 단풍 시즌에 숨은 벽 단풍을 촬영하러 왔을 때 이후로 또 지금 겨울이 지나고 처음 찾아왔는데요. 와, 너무 좋습니다.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북한산 숨은 벽을 한번 촬영을 하러 올걸 그랬어요. 내년 겨울에 북한산의 겨울도 다음으로 한번 와봐야겠습니다. 이 구간부터는 살짝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올라오다가 시청자분을 또 만났는데 저 보자마자 싸나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싸나. 들머리에서 출발한 지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면 숨은 벽 코스의 가장 멋진 뷰포인트에 도착합니다. 하나, 둘, 셋. 왼쪽부터 인수봉, 숨은 벽, 백운대의 모습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친구에게 앞으로 백운대까지 오르는 코스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숨은 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날씨가 아주 예술입니다.
와, 멋있다. 친구가 좋아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 가시죠. 숨은 벽으로. 렛츠고. 여기서부터 숨은 벽 능선을 타는 구간입니다. 이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숨은 벽 능선을 직접 걸어 올라가는 코스는 언제 와도 너무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위험하지도 않아요. 친구도 멀리서 보고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오르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다시 찍어주세요. 이쁘게 나오네. 이뻐야 이쁘게 나오죠. 보시냐? 서로 장난도 많이 치고 엄청 웃으면서 올라갔어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수학여행 때 같이 찍은 사진을 가져왔더라고요.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근데 어떻게 내려가? 조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안 다치게. 멋있게. 어? 큰일 났다. 왜? 밟은 게 잘못 밟아서 움직이는 줄이야. 그럼 다시 밟아. 산타님, 겁먹으셨나봐요? 아니요. 빨리 가요. 이런 길을 내려가서 다시 백운대 뒤편을 쭉 올라갑니다. 졸보다. 아, 그러면 얘기하지 마. 아, 로봇이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산타님. 뛰어내려. 어야, 진짜 뛰어내려. 저희는 지금 이제 숨은 벽에서 내려와서 백운대 뒤편을 올라서 이제 백운대로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부터 약 2, 30분가량 이제 백운대 뒤편을 오르는 깔딱고개를 올라가야 되는데요. 제 친구한테는 별로 안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되게 힘들어요. 가시죠. 백운대 1.3km. 렛츠고. 별로 안 힘들어. 산타의 말은 80%는 거짓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이거? 안 힘들다고 하면 힘들 거예요. 아니야. 친구가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역시 백운대 뒤편을 오르는 깔딱고개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겨울 다 지났는데 딱 한 그루의 나무가 아주 멋지게 고드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다 왔어, 다 왔어. 오직 얼마 안 남았다. 다 왔어. 거짓말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거짓말인 거 어떻게 알았지? 앨범을 마스터 들었어. 너랑 초등학교 사진 있다. 아, 진짜? 와, 초등학교 사진 있다고? 불태워. 가져왔어. 불태워, 당장. 대박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의 초등학교 때 모습입니다. 저도 처음 보는 사진이에요. 이 친구가 집에서 가져왔다. 헐. 나 가? 간다? 오면 돼. 누르고 찍고 있어. 깔딱으로 올라와서 좁은 바위 틈을 지나면 서울시내 방면에 북한산 쪽으로 넘어갑니다. 안 멋있다. 근데 옆방이 백운대. 휴. 렛츠고. 저희는 이제
해군대를 향해 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오랜만이네요, 해군대. 해군대를 향해 올라가시죠. 가시죠. 해군대에 오르는 마지막 남는 구간을 열심히 올라갑니다.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여기 이제 암벽등 마시는 분들 이쪽 코스 대단하다. 등산 시작한 지 약 3시간 만에 해군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체력이 상당하신데요. 라면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라면을 열어서 친구가 계란을 싸왔습니다. 짠! 김밥을 맛있게 먹어주세요. 라면 국물 예술인데. 산에서 먹는 라면과 김밥은 언제나 정답입니다. 가볍게 식사를 마치고 대동문을 지나 수유로 하산을 하기 위해서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배군대에서 내려와서 대군동 안문,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오이동,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수유 쪽으로 하산할 수 있는 길이 또 나와요. 오늘은 친구랑 수유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용암문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내려가면 도선사를 통해서 오이동으로 하산을 하는 길이에요. 대동문으로 가기 위해서 1.5km 정도를 북한산성 성곽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굉장히 좋아요. 대동문. 그럼 이제 대동문에서 수유리로 하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친구에게 북한산 숨은벽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북한산 숨은벽을 만난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등산을 해서 너무 좋았고, 또 힘들게 올라가긴 했는데 날이 너무 좋아서 내려다보이는 풍경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등산하니까 땀도 많이 빠지고 몸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산타TV 시그니처 질문. 이명환에게 등산이란? 등산이란? 디톡스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김명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 먹으러 와요. 고기. 고기. 하산 완료. 산타TV.